국산차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옵션이죠. 어느 트림에 어느 옵션 칸을 뒤져봐도 터렛이 없습니다. 선루프는 왜 있죠? 올라가서 잡을 터렛도 없는데? 조준할 게 없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어디다 쓰는 걸까요? 브레이크는 왜 있을까요? 터렛만 있으면 다 밀고 지나갈 수... 아무튼 그래서 자동차용 터렛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차를 사야죠. 차도 구했으니까 이젠 비비탄 총이 필요합니다. 일단 3D 설계를 하고 여기에 들어갈 피스톤, 1, 2, 3번 기어, 그리고 모터를 사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게 낫겠죠? 사용법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군필자분들이 많으니까요. 자, 이게 뭘까요? 너무 쉽죠? 맞습니다. 바로 배터리 케이스죠. 이건 건전지가 6개나 들어가서 여러 군데서 건전지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도 리모컨은 써야 하니까 큰 배터리 하나만 쓸 겁니다. 자, 이번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건 보급이 다 되는 게 아니라서 군대에서도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총알 넣는 부분이죠. 차 위에 설치해도 쉽게 총알을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뚜껑까지 잘 달아주면 쏟아지지 않죠. 이젠 가장 중요한 터렛 부분입니다. 이번엔 출력하는 부품들이 큰 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력이 오래 걸린다는 거겠죠? 보통 이럴 땐 3D 프린터를 개선하거나 구름 사진을 찍거나 여행을 다녀오면 이렇게 다 뽑혀 있어요. 큰 부품이니까 불필요하게 큰 베어링을 달아서 기분을 내줍니다. 3D 프린팅한 부품과 기성 부품을 결합해서 쓰는 거라 조립이 아주 잘... 매끄럽게... 잘 됩니다. 나머지는 설계한 대로 결합하고 모터 달고 작은 베어링도 넣어주고 조립해주면 됩니다. 물건을 사면 가끔 생각보다 오래 또 여러 군데에 쓰게 되는 물건이 있죠. 저한테는 저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물로켓 실험할 때만 쓰려고 제일 싼 은색으로 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검은색으로 살걸. 그게 더 멋있는데. 후회하는 사이에 조립이 끝났네요. 하드웨어는 납땜. 브레드보드. 그리고 평소 하던 대로 코딩해주면 됩니다. 이제 컨트롤러만 있으면 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뭘 쓰냐고요? 당연히 예전에 만들어 놓은 만능 엑스박스 패드를 쓸 건데 이게 왜 이러지? 아, 이거를 어디다 달지? 여기? 아, 네.
고민하다 보니까 발사대는 매드맥스가 돼버렸으면 될 거예요. 괜찮아요. 부품이야 또 돌렸으면 됩니다. 이제 진짜로 조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하드웨어를 정리하고 케이블 타이, 본체, 총알 바가지, 배터리, 그리고 촬영용 카메라를 달면 완성입니다. 가면은 일단 차 세워놓고 뒤에 열리는 거 좀 찍고 그리고 딱 설치하고 관역도 설치하고 그리고 촬영 시작한다. 아우 너무 설정이야. 준비해. 어디? 이거? 간다. 어씨, 밀려. 이씨, 재밌는데? 어, 재밌는데? 자체, 자체, 자체. 어, 큰거 같아, 큰거 같아. 어, 꼴대, 꼴대. 이제 정면으로 갈 테니까 맞춰라. 수면사가 수면사. 가지, 가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수면사, 수면사. 수면사는 괜찮아. 봤어. 왜 이렇게 나약해 보이냐? 이게 장난감이라 그래. 야, 장난감 어쩌면 비비탄이잖아. 와 직감 꿀잼.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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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좋았어. 됐다 이제 쏘는 거 그만 쓰자. 아, 됐어, 끝났어, 끝났어.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좀 충전하고 카메라 좀만 충전하고. 재밌어. 와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